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에 좋은 요리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깨가루가 핵심 재료인데요. 고소함이 입맛 끌어당겨주고 두부의 담백함이 잘 어우러져서 고급진 맛이 나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손질하기 전에 찬물을 준비한 다음에요. 여기에 밀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풀어주세요. 제가 브로콜리 세척할 때는 항상 밀가루를 풀어갖고 하거든요. 이 브로콜리에는 왁스층이 쫙 깔려갖고 있어요. 왁스층이 열리면서 이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밀가루를 풀어서 브로콜리를 좀 담가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밀가루가 흡착력이 있어서 왁스층에 있는 이물질이 싹 빠지거든요.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요. 식초도 두 스푼 사용합니다. 식초를 넣으면 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 넣고 한번 살짝 저어준 다음에요. 브로콜리 한 송이 좀 큽니다. 300g입니다. 밑둥은 1.5cm 정도 잘라줍니다. 이 밑둥은 딱딱하니까 버립니다. 줄기 부분을 또 잘라줍니다. 이 줄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줄기가 엄청 맛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을요. 껍질이 약간 억세거든요. 그래서 돌려깎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3등분 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2등분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쪄서 사용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큰 송이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송이가 좀 크다 싶으면 또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파리는 띄어내주고요. 이렇게 손질을 다 됐으면요, 밀가루 푼 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자박자박 한 다음에요. 접시로 이렇게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분만 두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접시를 드러내고요. 이야, 잔류 농약도 빠지고 이물질도 깨끗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왁스층이 싹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쪽에다가 물을 받고요. 씻으면서 헹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헹구고요. 이렇게 흔들쳐 갖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찜기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요, 찜판을 올린 다음에 씻은 브로콜리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요, 준비한 두부는 200g입니다 이 두부도 여기다 올려 갖고 쪄야 됩니다. 뚜껑 닫고 2분 30초만 쪄주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아따, 두부랑 잘 쪄져버렸습니다. 먼저 두부를 꺼내서 식혀줘야 됩니다. 아, 뜨거라. 이 브로콜리는요, 찬물에 살짝 헹궈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이대로 놔두면은 브로콜리가 물러집니다. 찬물을 받아서 열기를 식혀주면서 살짝 한번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열기를 식혀주고요. 찬물에 샤워 시킨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은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두부를 물기를 좀 빼줘야 됩니다. 물기를 안 빼주면은 질척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기를 잠시만 뺀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물기 뺀 두부를 믹서기에 바로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스푼, 국간장 3분의 2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한 스푼 좀 안 됩니다. 국간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간이 되거든요. 들깨가루 수북하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또 고소합니다. 마지막 간을 위해서 소금 3분의 1 스푼입니다. 소금 양은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 주세요.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들기름이 안 들어갔습니다. 들기름은 나중에 브로콜리 무치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예, 잘 갈아졌습니다. 물기 뺀 브로콜리를 부은 다음에요, 믹서기에 간 두부를 부어줍니다. 완전히 두부를 갈아 놓으니까 크림 같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들기름 한 스푼 사용합니다. 가볍게 묻혀주면은 브로콜리 두부 무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잘 묻혀졌죠?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브로콜리 두부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반 브로콜리 두부 무침보다 고소함이 두 배는 넘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 장보러 가면은 브로콜리와 두부 사다가 이렇게 건강한 반찬 만들어 보십시오. 재료 준비할 때부터 기분이 업돼볼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